하느님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당에 갇혀있지 않고 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느님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느님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협박하며 그들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빛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함지 속에 집어넣으려 해도 등경 위로 올려집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가시어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시어 이러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당장에는 불의가, 부조리가, 절망과 고립이 마치 어둠이 빛을 삼켜버릴 듯하지만 역사의 장강은 언제나 바르게 굽이치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소소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들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세상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많은 군자들과 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 같은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필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제, 수도자이기 전에 하느님의 사제, 하느님의 수도자들이며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을 찾아 나간다라고 서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세상에 대해 침묵하고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위해 삶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제들이 교회, 장상, 순명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주인의 달란트를 보자기에 싸서는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 항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행동에는 주인을 두려워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인을 우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주인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